준비 하나하나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. 먹는 거, 자는 거, 휴식,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. 축구 선수들이 평생 축구를 할 수 없거든요. 은퇴했을 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좀 그 부족하지 않게 공부하고 운동은 꼭 병행이 돼야 된다.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하고는 어울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. 예, 또 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은 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까지 커피를 못 마셨어요. 지도자 자격증 과목별로 8개를 공부하느라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선수들 가리키고 아 공부하느라 잠이 쏟아져서 할 수가 있어야죠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커피를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은 아주 커피 매니아가 됐어요. 아 그렇게 더 맛있... 흥민이 방 어제 4시간 치웠어. 4시간 돼지우리야 돼지우리. 아니 뭘 하셨다고요? 청소요. 집을 돼지우리를 만드는 거야. 아, 4시간을 제가 이불 빨래까지. 돼지우리였어요. 같이 오고 갔는데 오니까 완전 돼지우리야. 화장실. 아, 뭐 그 정도는 아니다, 솔직히. 너 변기 봤어? 그거는 뭐 아니. 솔직히 방은 그 정도 돼지우리처럼 더럽지 않아. 여기 빨래 여기다 이렇게. 그거 일부러 내가 넣어놓으려고 그렇게. 감독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떤 기본기 이런 게 일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어떻게 영향이 좀 있나요? 저랑 아빠랑 가장 최고 우선시 여기는 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.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강민아 지금 질문하신 내용 인생에서의 기본이 흔들렸다면 축구에서의 기본이라고 아니 생활에서의 기본이 흔들렸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질문을 하시면 그러면 거기서 있잖아 강민아 아빠가 항상 얘기하잖아 축구에서는 그 기본이니까 중요하고 인생 흥민 네가 선수 생활 지금 여기서 선수 생활 하는 걸 생활이란 말이야 거기서 기본이라는 건 흥민아 아빠가 얘기하잖아 항상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되고 감정 노출을 주의해야 되고 난 항상 교만하지 않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흥민이 네가 얘기해 주신 소홀함을 제치거든요 그걸 아빠가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축구에서의 기본은 호흡을 네가 얘기하면 호흡을 잠재하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고 그렇죠 지금 인생의 기본은 아빠가 흥민이 너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이야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분데스리가라는 데가 지금 전 세계 수도 없는 리그 어? 진짜 엄청난 리그가 있는데 우리가 3대 리그에 3대 리그 독일 축구는 되게 축구 중심 국가야 과정도 네가 잘 알듯이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어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결과가 오는 거지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어? 귀찮다고 근데 지금 그런 투자가 없으면 절대 미래는 없어. 학원을 갔던 길이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. 제가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흥민이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. 제가 없으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. 혼자 하면 힘들면 타협하니까. 공을 두고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면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찬다고 저쪽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짜 노력도 안 하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다면 그런 운도 안 따라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빠랑 항상 기본 교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도 조금 못 따라줬던 것 같아요 3주 남았다 아빠 3주도 안 남았네 있는 동안 너 할 일 충실하게 해야지 나는 여기서 오고 싶어서 혼자 하는데 집 좀 가보고 싶어서
형님이 너한테 아빠가 얘기하는 지금이 최고 행복할 때야, 알아? 세상 나가봐, 어? 진짜 힘들어, 세상이, 알아? 응? 본인 팬카페 생겼나는 생겼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? 네, 있어요. 저 네이트 접속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말 조심해. 거기서 아무 말 안 해. 말 남기지 마. 어? 그냥 진짜 겸손하게. 항상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항상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해야 된다. 프로선수라는 거는 관중이나 팬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줘야지, 완전 빈 껍데기인 상태에 보여줄 거리가 없으면 그거는 프로선수로 자격을 벌써 상실한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본인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. 저는요, 흥민이한테 제가 항상 좀 웃어라. 경기가 딱 경기할 때는 한 치 양보도 없이 해야 된다. 그렇지만 경기가 딱 끝났을 때는 우리가 졌어도 상대에 대해서 덕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아량이나 네 여유가 있어야 된다. 경기 중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도 상대가 쓰러진 것을 시야에 두르면 그 볼을 밖으로 쳐낼 정도,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. 그 승부욕이 너무 나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 엄청 후회스럽거든요.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